부분 변경된 신형 말리부 공개, CVT 변속기 적용. 쉐보레 브랜드는 6일 현지 시간 부분 변경 모델인 2019년형 말리부를 공개했다. 미국 시장에 선보인 신형 말리부는 전면 그릴과 범퍼, 머플러 팁 등 일부 디자인을 변경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으며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한 RS 드림을 추가했다. 신형 말리부 변화의 핵심은 전면 디자인이다. 새로운 DNA가 적용된 마스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LED 주간 주행 등의 변화다. 기존 말리부의 아래로 향하는 형상을 상승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해 스포티함을 강조했으며, 방향 지시 등은 범퍼로 이동했다. 또한 새로운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 그릴을 통해 고급감을 강조했다. 후면에서는 리어 램프와 머플러 팁 디자인이 변경됐다. LED가 적용된 리어 램프는 LED 시그니처를 강조해 스포티함이 강조됐다. 미국 사양 말리부에는 RS 드림이 추가됐다. 블랙 컬러 스포츠 그릴, 검은색 엠블럼, 리어 스포일러, 새로운 디자인의 18인치 휠, 스포티한 머플러 팁이 적용됐다. 특히 말리부 1.5 터보에는 6단 자동 변속기를 대신해 CVT 무단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됐다. 그 밖에 신형 말리부에는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3가 적용된 8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기본으로 적용됐으며 후방 카메라가 기본이다. 또한 상위 드림에는 2열 히팅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됐다. 새로운 내장 컬러와 내장 컬러, 그리고 휠 디자인이 적용됐다. 부분 변경된 2019년형 말리부는 미국 시장 기준 올해 가을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또한 쉐보레는 2019년형 말리부와 함께 2019년형 크루즈, 2019년형 스파크 등 새로운 2019년형 모델 라인업을 일부 공개했다. 판매는 올해 가을부터다.